2.12 패치, 2.1.1 패치. 일단 뭐 기본적인 거는 뭐. 이제 그 소환부도 대폭 상승, 소환부도 대폭 상승. 성전사 방패 가격 시전도 좀 캔슬할 수 있다. 그 무빙을 통해 가지고 캔슬 시킨다. 이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왜냐면 방가 스킬 트리는 거의 안 하니까. 우상적 군대, 우상적의 부두술사의 그펫 우상적이죠. 우상적 피통 커지고 이동 속도 상당히 빨라지고 우상적의 속박 범위가 상당히 증가했다. 응? 속박 범위? 아, 묶는 효과인데, 우상적이 묶는 효과가 있나? 그 덩치가 내가 지정한 위치에서 소환시킬 수 있다. 맨날 지 맘대로 랜덤으로 소환하다가 그냥 몹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자꾸 죽고 이래가지고. 또그 덩치가 그 나오는 이제 모션 자체 시전 속도 빨라지고요. 훈련걸음이 이제 그 가끔씩 깨지는 문제. 본체에 내가 가진 내피 이상의 데미지가 들어올 때 갑자기 깨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깨져가지고 바로 이제 음문사하는 형상, 그거 고쳐졌고, 수환물들의 생명력 대폭 상승. 이게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피하도록 의도된 많은 몬스터의 공격들이 패덱에 주는 데미지가 상당히 줄었다. 모든 이제 소환물들 전부 다 말하는 거야. 모든 소환물들. 그러니까 그 야만 요새 그어 손주 아저씨들도 포함되고. 성전사의 이제 그 결사대도 포함되고. 수환물들도 이제 보호막 신단 영향. 아, 이때까지 안 받았었구나. 관심이 없어서 몰랐네. 보호막 신단에 의해서 이제 그 무적이 되는, 보호막 신단을 먹었을 때 무적이 되는 효과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불세 장식이 무한 도트 디버프가 적용될 때 고유한 효과를 가진다. 이펙트 약간 이제 진짜 눈으로 보이기 좀더 쉽게 강화해 준 거. 축제자의 은총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지는 골드 수수그 골드의 개수는 적어지고 그한 골드당 들어있는 골드의 양은 증가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드랍되는 금액은 같지만 눈에 띄도록 화면을 적게 차지한다. 뭐 미친 듯이 뭐 골드 떨어지는 그거는 이제 안 되고. 하지만 총 얻을 수 있는 골드 양은 똑같다 예전이랑. 유해는 이제 전설 보석인데, 유해는 그 데미지 감소해주는 전설 보석이에요. 유해가 여기 있네, 여기. 모든 피해를 이제 받는 모든 피해를 이제 그 시차를 두고 이제 그 데미지를 분산시켜주는 유해. 아, 유해 25렙 때 발동되는 효과 말하는 거네, 이거. 적 처치시 10% 확률로 처치시 적을 처치시 이거가 어? 근데 처치시라고 하면 내가 죽여야지만 해당되는 건데 그냥 파티원들이 죽여도 되는가 보네. 갇힌자의 파멸. 갇힌자의 파멸은 이 보석이에요. 제어 방해 효과의 영향을 받은 적들에게 주는 피해 XX만큼의 증가. 이것이 이제 그 냉기에 의해서 이제 발동되도록 이게 버그였었다고 하더라고요. 빙결된 몬스터에게 제대로 적용 안 되는 거. 잘 듣는 독의 보석은 이거예요. 잘 듣는 독의 보석. 중독시킨 적이 받는 모든 피해 10% 증가, 25렙때 발동되는 게. 이게 이제 그 소환물들이 때리는 거에도, 발동되도록, 제대로 발동되도록 박혔고요. 이제 그다음 모험 모드, 현상금 탄약 모드에서 그 지역불 목걸이를 만든, 지역불 반지나 목걸이를 만든 열쇠가 내가 만약에 그 파티원들 4명이서 하잖아요. 한 명이 드랍되면 다른 사람 3명도 다 전부 다 드랍되도록 공통적으로 바뀌었어요. 뼈 열쇠. 내가 이제 그 원래 1막에서 쌓아가지고 몹을 잡았는데 다른 사람들 3명들도 이제 동시에 드랍되는 식으로. 예전 지금 그러니까 어제까지 오늘 패치 2.1.1이 이제 패치되기 이전에는 이제 내가 드랍돼도 딴 사람들은 드랍이 안될 수도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좀그 번거로웠었는데.
그다음에 균열 수호자가 균열 수호자, 그다음에 리프트 가디언이라고 불리죠. 보스들이 이제 제작체를 더 많이 드랍하는 거. 그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의 대균열은 이거는 이제 그 정상 그 자세하게 풀어지지 않은데 그 설명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4인 파티 기준으로 만약에 50단계의 이제 그 50단계의 그 뭐라고 해야지? 파상 공격을 막으면 마이너스 5로 계산돼 가지고 45단에 이제 대균열 열세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9가 돼 버렸어요. 50단에 이제 파상 공격을 막아 버리면 41단 열쇠가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45단계 이상의 고단 열쇠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수준.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새벽에 밤새도록 그 열쇠 만들었었고요. 아, 예, 기간차님 풍성한 아침부터 정말 고맙습니다. 기간차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간차님 항상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카달라가 주는 이제 그 갬블에 대한 이제 패치인데, 갬블에서 등장할 확률이 그 전설 확률이 원래 1.5%였어요. 갬블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설 확률이. 하지만 이제 파편이 이제 그 요구되는 파편 수치가 5에서 이제 방어구는 20으로 올라갔고요. 방어구는 25로 올라갔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목걸이가 20에서 100으로 올라갔고, 반지 같은 경우는 25에서 아니다 10에서 50으로 올라갔고, 무기는 25에서 70으로 올라갔고, 액마기들도 방어구니까 상당히 대폭 5배 상승. 요구되는 PP 파편의 개수는 5개 상승. 하지만 전설 확률은 7배 상승이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상향이지만 그 갬블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제 그 제작 재료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5배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점성술사 미리암 NPC가 마부할 때 액세서리를 마부할 때 들어가는 보석이 이제 한 단계 등급이 낮아져 가지고요. 자, 보시면 이제부터 이제 그 황실이 들어가요. 아, 왕실이 아니고 황실이구나. 황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액세서리 마법할 때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액세서리 할때 필요한 이제 그 보석이 한 단계 낮아져 가지고요. 이제 액세서리 마법이 상당히 쉬워졌어요, 정말. 정말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쉬워져 가지고요. 황실이 이제 들어가요. 황실 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 왕실이었는데 왕실이라 가지고 황실 보석 세 개를 합쳐야지만 업그레이드 가능했고, 그러려고 하면 다량의 이제 그 노가다가 필요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황실, 이제 황실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그래 보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 황실은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황실까지. 이 정도면 이제 그, 액세서리 내가 원하는 거, 진짜 지존급 옵션 있잖아요. 뭐, 급피 50, 이런 거 노리지 않는 이상은, 마법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좋은 거, 이번 패치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여전히 만땅은 안 뜨네. 8%가 안 뜨네. 여전히 만땅은 안 뜨고 있죠? 근데 왜 8%가 안 뜨냐?
근데 그 8%가 안 뜨냐? 재생 시간 망했는데? 야야야야 보석 뭐야 이거? 야야 이건 이러면 안 되지. 8% 떴는데, 아, 나 뭐하냐. 여전히 근데 보석은 야,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야, 이거 보석 많이 들어간다. 이거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나누기 3이기 때문에. 상당히 버거웠을 건데. 야, 이거. 원래? 요즘 내가 원하는 옷이 더럽게 안 나오네. 됐다. 카달라 7배 정도 올랐어요. 성공률. 자, 이렇게 그 전설 보석 그 마법 안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많이 줄었고요. 바뀌었고요. 그리고 감정 속성이 가진 몬스터의 짧은 내부 쿨타임이 생겼다. 0.1에서 0, 내부 쿨타임이 0.1에서 0.3으로 올라갔고요. 이거는 좀 대박일 것 같아요. 도살자가 그 뜬금없이 달리는 창공격에 여러분들 맨날 그 원킬 당했죠. 저도 원킬 자주 당했는데 거기서 이제 원킬 되는 이제 그 빈도를 아마 줄였는 것 같아요. 여전히 원딜러들을 강인한 약한 원딜러들은 원킬 날 거고요. 그 돌진하는 야수 있잖아요. 액트 1에 등장하는 야수의 돌진 공격의 범위가 약간 줄어들었다. 이거는 뭐 히트 판정을 줄이는 거네. 좀그 원킬 나는 걸 줄이는 거네. 이것도. 그리고 이제 그 균열에서 땅에 숨는 몬스터들이 덜 도망가고 더 이상 숨은 채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 바위벌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위벌레 말고 땅속에 숨는 애들이 바위벌레 말고 그 액트 5 몹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말하는 거네. 액트 5. 그리고 이제 바위벌레는 더 이상 출현하지 않다.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바위벌레는 이제 더 이상 출현하지 않고. 헬라우 재미나. 그 다음에 유령이 이제 더 이상 돌 도망하고 더 이상 벽에 통과하지 않는다. 아, 개구리랑. 유령이 이제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상냥. 대균열에서 이제 균열과 대균열에서는 균열도 이제 해당 사항이 있네. 패치노트 그리고 언급 패치노트에 언급이 안 되었지만 바뀐 항목들 중에 하나가 홈 마법 표시가 이제부터 이제 이게 보시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 마법에서 홈이 떴다. 보시면 갇힌 자의 파멸 앞에 마법 표시 나고 있죠? 홈을 마법했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겠다. 시즌 업적이 이제 채창에 링크하면 잎사귀 아이콘 표현. 시즌 업적 링크하면 그렇구나. 아, 이제 그 지옥불 열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쇠. 장치 말고. 폭식 열쇠. 이게 산막의 돌굴에 있는 이제 열쇠지기 자리스. 이막의 달구로 오아시스에 있는 열쇠지기 소카르. 사막 열쇠지기 네카라트 열쇠지기 오데그라고 이제 툴팁이 추가됐네. 열쇠 툴팁이 추가됐고요. 공개방 설정 중에 이제 현상금 사냥꾼 모드를 하겠다는 이제 그 설정 그 모드가 이제 추가돼가지고 공개방 설정하실 때 현상금 사냥꾼으로 하시면 코인 6단계 이제 큐브 작업을 원하는 이제 공개방 사람들 만날 수 있고요. 시험의 대균열석, 이제, 그 시험의 균열석의 전설 기둥 효과 삭제. 이게, 원래 그, 전설 띵 하는 소리는 날 건데, 여전히. 이거 이제 못 버리지. 원래 못 버렸지. 스틸 가드의 이제 데미지 증가.
이거는 어제 유명한 거, 악사의 자동세뇌가 이제 벽이나 문을 통과해서 소환할 수 있다. 그래서 악사 간접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블린 옆에 항상 포탈이 생김. 고블린은 보물 고블린을 발견하면 그 즉시 걔는 포탈을 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한 대라도 안 치면 바로 도망가기 때문에 악사의 자동세뇌 같은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해요. 우리 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몹들을 맞고 도망가기도 시작하거든요. 일단 소소하게 바뀐 거, 시험의 대기 열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9로 바뀌어 버려가지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험의 대기 열사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어이, 발심이. 아, 못 땡겨오네. 못 땡겨 찐거 맞네. 근데 몸이 좀 바뀌었다, 애들이. 시험에 대기는 몹들이 좀 바뀌었네. 좀 이상하다. 네, 1인은 3, 2인은 마이너스 5. 그, 지금은 1인 하고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3이에요. 2인 플레이로 하면 마이너스 5로 적용되고요. 3인으로 하면 마이너스 7, 2, 3, 5, 7, 9. 4인, 대부분 4인으로 해야지 고단 열쇠를 뽑을 수 있거든요. 혼자 이렇게 솔프를 할 때, 아, 몹안 모인다. 이런 애들, 이제 안 모인 몹들이 추가됐다. 이 말이구나. 이렇게 그 용오름으로 이제 그 끌려오자는 애들이 추가됐다. 이 말이구나. 아예 안 끌려온다 이게 아니고, 북미 애들 말을 제가 잘못 해석했네. 안 끌려오는 몹들이 생겼네. 이 돼지들, 이거 용오름으로 안 모이죠. 이런 애들이 생겨가지고 그 고단을 한 번에 건너뛰는 게 힘들어졌다 이거네. 네, 일반 맵에서 안 끌어당기는 몹이 있는 것처럼 그런 애들이 많이 생겼어요. 빈도가. 이 돼지도 봐요. 그만큼 몹이 안, 그 모이더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 파상 공격을 빠르게 건너뛸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네. 공포부도 필수겠는데? 얘들 이거 상당히 아픈데. 급히 마부하시면 돼요. 시험의 대균에서 몹이 안 땡겨지는 게 아니고, 안 땡겨지는 몹들이 생겨, 추가됐어요. 이렇게. 화상 공격 마이너스 2로 돼가지고, 아까 41이었, 뭐, 40이었나? 아직 여전히 그 40단계, 말 생각대 40단 초반까지는 열쇠 뽑기 쉽네. 스킬 2 디아블로 2랑 틀려요. 이렇게 찍는 거. 이런 이제 그 도망다니는 애들이 이제 덜 도망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덜 도망다니는지 모르겠네. 봐요, 그 업적 보시면 이제 그 시즌 전용 업적에 이제부터 나뭇잎 표시가 돼가지고 시즌 업적이라는 거 표시하고 있고요. 아이 뭐지, 왜 이렇게 발동이 안 되고.
어우, 시작부터 이런. 안 되겠다, 이거, 그. 오빠 고블린 봤죠 방금? 고블린이 아니 시작부터 고블린 시작부터 지금 그 되고 있어요. 아이고 고블린 시작부터 지금 포탈 타고 있어요. 방금 보셨죠? 포탈 타고 있는 모션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안 잡으면은 그냥 아예 도망가버리기 때문에 뭐 싸우지도 못하고 빠르게 무조건 선빵 쳐야 해요. 땅굴벌레 나와봐야 할것 같은데? 방금 고블린 보셨어요 아까? 그래가지고 포탈이 열려있어가지고요 포탈이 열려있는 상태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그 자동세뇌 같은 경우에 의문 그 뭐지 갑자기 뜨거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미니맵 표시된다는 그건 확인 못했고요. 잠시만요. 감전 이제 적게 나오네. 지금 감전 몹인데 이거 적게 나온다. 그러니까 한번 뿜고 좀 기다렸다 뿜고 이런 게 아니고 적게 나오네 감전이. 내부 쿨이 생겼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1초마다 나오던 게 0.3으로 바뀌었어요. 방금 감전 보셨죠? 감전. 진짜 많이 적네 감전 뿜어지는 게. 근데 여전히 근데 근딜러들은 못 싸워요 여전히. 여전히 근딜러는 싸울 수가 없어요. 고단에서는 어차피 감전 세 주기만 맞아도 즉사뜨기 때문에. 사실 감전 진짜 괜찮아졌긴 하지만 여전히 근딜러는 좀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고블린 봐요, 고블린 잘 봐요. 고블린 벌써 포탈이 아예 열려있는 모션이에요, 지금 방금 보시는 것 같이. 그냥 조금만 놓쳐버리면 아예 바로 포탈 타고 집에 가버려요, 그냥. 그니까 몇 대 때리면 이제 포탈 타는 모션을 시전하는 게 아니고, 망다니면서. 그냥 아예 시작부터 포탈이 열려있어가지고요. 도망을 좀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감전이 지금 뿜어지는 거 거의, 근데 진짜 감전 괜찮아졌네? 진짜 이제 마라까지도 달라나? 야마에서 그 지존되는데? 오 진짜 감전 별로 안 뿜어지네. 마라까지도 달라나 진짜? 에이, 근데 여전히 피반 짜증나냐. 저 화염 사슬이 오픈 것 같은데?
감자는 확실히 내부 쿨이 0.1에서 0.3으로 늘어가지고요. 발동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감자 미친 듯이 뿜어내지 않아요. 그리고 고블린은 이제 시작부터 포탈 타는 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더 이상 도망가는 몹들이 도망가는 빈도수가 많이 줄었고요. 처음부터 숨어있는 땅굴벌레 같은 애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땅굴벌레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보여드릴 수가 없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패치 넣도록 하겠습니다.